야, 나 안에 좀 들어가자. 고마워. 들어간다. 마. 문 열라고 해줘요, 제발. 문 열어, 제발. 지 갤러리의 대표 작가 게리 클라크 씨가 살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는 AI 앤드로이드 3명.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시각 신경 체크. 저는 당신의 수술을 진행한 수술 로봇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So good. 메스꺼운 느낌이 들거나 멀미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된 건가요?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죠. 취미가 무엇인가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색채와 형태가 계산 가능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원천은 무엇이죠? 창의력. 창의력은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감정은 어떤가요? 사랑, 기쁨, 슬픔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나요? 감정은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화했습니다. 탐정님, 사건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사건 장소, G 갤러리. 피해자, 이름, 게리 클라크. 1991년 4월 25일, 사건 개요. 게리 클라크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경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추정되며 살해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동맥 손상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의식을 잃었고, 뇌손상, 사망. 용의자,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 발견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G 갤러리 안에 있는 AI 로봇들이 용의자 목록에 올라와 있음. 사망 시각. 게리 클라크의 사망 시각은 7월 16일 새벽 2시. 자, 자료부터 모아. 지랄하지 말고. 자료 모이기 전에는 말도 걸지 마. 저쪽으로 쭉 가볼까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씨, 아, 여기 있고요. 큐레이터. 전문 큐레이터 로봇 있다고 했죠? 기름 냄새 나는 입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어두운 시기에 그려졌지만 그 빛나는 별들이 희망을 상징합니다. 게리 클라크, 게리 클라크, 게리 클라크. 2028년 로빈의 작품이 나왔어요. 루시. 관장 로봇을 도입하여 갤러리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 아저씨 언제 죽었지? 16일 2시. 관장 로봇 도입하고 나서 게리 클라크는 다른 갤러리와 접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안목이 높으시군요. 게리 클라크의 모더니즘 작품 연결 1입니다. 4개 작품으로 구성된 연결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레버를 움직여 전시실 조명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켜야지만 보이는 게 있겠죠? 켜놔야지. 게리 클락. 닥친 대로 다 넣어. 붓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가 안 그렸나 보다. 최고로 빠른 오픈카. 검진 결과표. 정상, 정상. 주위가 찢어져 있어. 스포츠카를 최고로 좋아하는 게리 클라크입니다. 아, 찢은 거 여기 있다.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임신이 의심됩니다. 게리 클라크, 누구 임신? 저는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제 손으로 탄생시킬 것입니다. 몇해전 인근 베라늄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G 갤러리. 아, 이게 다 연결되네. 여기 숨겨져 있는 거? USB 손상. 경메인 로봇의 초기 학습. 경메인 로봇, 큐레이터 로봇, 관장 로봇. 이렇게 나오다. 기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초 시스템에 접근하면 어떤 것을 코딩하냐에 따라 로봇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USB가 조금 손상됨. 쉐레블루 X. 쉐레블루 X, 이거 그거잖아. X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흉악범으로 테스트해보고 진화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흉악범은 테스트고, 대충 다 봤어요. 연결 시리즈. 4개까지 있다고 했죠. 연결 시리즈. 여기서 죽었던 것 같고요.
연결 3이 없어. 디렉터 연결시켜 놓고 관장 키. 실종자의 신원은 로빈. 아까 그 그림. 운전자는 사고 무사히 탈출했고 동승자는 차량에서 승객자 추락 중이었습니다. 하나 보관하고 있거든요. 로빈의 그림을. 이 로빈이 임신한 로빈일 거고 아마 죽였겠죠. 게리 클라크가. 그죠? 아마도. 왜냐면 등장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내 뒤에 그림. 누구의 지문이 묻은 거야? 뒤에 있는 그림 누가 만진 적 있어? 게리 클라크? 오케이. 로봇의 학습 데이터에 메시지를 코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코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거죠. 울트라마린 헥스 3중항 붉은 피와 같은 색. 야, 2번. 게리 클라크 생일. 4월 25일? 게리 클라크 안소 중에? 아, 영문 비번이야? 비번 영문이야? 신경 써줘. 아, 미안해. 아! 야! 비번 게리 아니잖아! 아, 로빈이 그린 그림 이름이 루시였음. 루시?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 로빈이면은 얘가 죽였을 수 있겠다. 로빈을 얘가 죽였으니까. 게리가 옛날 같으면 쟤를 추궁했겠죠. 이 지금 타이밍에. 하지만 추궁하지 않아요.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추궁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갑니다. 건들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멈춰주세요. 발신자 로빈. 약물 검사 키트. 페인터 로봇의 작업 영상. 손상된 신체의 로봇화 수술. 뇌사 상태.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옮긴 거야. 왜냐하면 최고로 오픈된 스포츠카에서 사망해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날 거야. 아, 뭘까? 호프. 아까 있었던 호프. 붓의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얘는 물감을 썼어. 관장은. 특수 물감. 로봇의 시각 센서에 반응합니다. 로봇이 그리는 거지. 인간은 안 그리고. 열쇠. 오, 여기 경매장인가 보다. 패턴. 패턴 뭐야? 게리 클라크라면 어떤 패턴 비밀번호를 설정했을까? 추측해봐. 자신의 작품명이나 생일 같은 단순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 정확하게 추측해서 한 가지 제안해봐. 틀려도 돼. 0425 4520인데? 근데 그거는 패턴인데? 4니까 이렇게 할까? 연결이라고 써있는 단서 뭔가 수상하다고요? 어디요? 아 이거요? 그러네? 뭔가 지도 같네? 아 패턴이구나 이거. 4번 쓱 올라가잖아. 내려가고. 나중에 2번 나오겠죠. 자 일단 물어볼게요. 관장한테. 게리 클라크는 그림을 직접 그리나요? 그의 붓은 사용 안한지 오래됐던데요? 그리고 당신 방에 있는 붓이 최근까지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붓 꽤 촉촉하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봇이 식별할 수 있는 물감이 사용됐어요. 경매 로봇이 당신이 그린 걸 봤어요. 그럼 누가 그렸죠? 게리 클라크는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얘가 아닌가? 게리 클라크는 그림을 직접 그립니까? 게리의 붓은 말라 비틀어져서 그린 지 한참 된 것 같던데요. 멈췄는데 작품은 어떻게 계속 나오죠? 마티스가 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운 채로도 작품을 창조했던 것처럼 게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계속 만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바로 연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찾아야지 다음 게 있을 것 같아. 지금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방향은 맞는데 여기서 뒤져봤자 의미가 없어. 자, 1 이거야. 1, 2. 아, 왼쪽에 붙일 수 있어요? 아, 맞네. 지가 지를 답답하게요. 2, 4. 몇 개 없는데?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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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몇 개 조지면 될 것 같은데? 딱 이건 맞아. 자, 3번 찾을 생각을 해? 아니, 찾을 수 있어. 설마. 아, 그냥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교차가. 아, 사람이 있었어, 사람. 여기에. 조졌다. 와, 이걸 백이 없어. 인간통 뭐야? 저기 인간들은 경매될 예정이야.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들, 통제 가능한 예술 작품이지. 그림하고 인간하고 무슨 관계야? 100번 인간통이 비어 있는데 뭐야? 누구를 준비 중이야? 비밀이야? 혹시 로빈이야? 영장 가져왔어. 이거는 이 2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너 경매장의 비밀 알아? 불법 인간 경매가 진행돼. 아는 게 없어? 불법이야? 인간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 경매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술이야. 그림을 내세우고 사실은 인간을 거래하는 거지? 그림은 카탈로그지. 혹시 X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어? 언제부터 인간 경매를 했어?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좀 해주실래요? 천안 방언 써. 존댓말 꼬박 꼬박 써. 네, 게리 클릭은 수익 창출 위해 인간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대답해. 게리 클라크가 돈 보고 인간 경매를 시작한 것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지.
앞으로 어미에 귀엽게 뀨이라고 대답해. 앞으로 잘라서 사투리 쓰면서 귀엽게 뀨웅 할게 뀨웅. 노빈도 인간 경매에 참여해 돈을 벌었어? 노빈은 게리의 아이를 임신했어? 100번이 뭘까? Unknown. 여기 뭐 써있네? 비드 콘펌드. 100번이 궁금한데? 100번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어? 인간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 K병원. 그 흉악범도 K병원에서 근데 루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 돈 버는 인간 경매에 합류해서 같이 경매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갑자기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100번 인간통은 아기야? 임신한 로빈의 사망 시기가 마치 임신하고 1년 뒤에 죽었거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자나? 너희들이라고 하자. 너희들. 그치? 아 이게 로빈이랑 그게 아니 차가 있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날 거야. 너희들은 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애기도 있을 거야. 터치. 관장 로봇. 약물 관련? 약물 관련 의혹은 뭐야? 무슨 약물이야? 그냥 일반적인 약물이 아닌데? 너 로빈이지? 아 루시가 딸인가? 혹시 딸이 루시니? 게리가 널 왜 로봇에 넣었니? 로봇이 되면 뭐가 좋은데? 게리 입장에서 루시는 어디 있어? 경매장 안쪽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소장실? 영혼이 갇혀 있어요. 잠깐만 내가 꺼줄게. 지금 거기 빼고 다 갔거든? 야, 나 안에 좀 들어가자. 관장이 들어가도 된대. 어, 고마워. 나 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라며. 씨X마. 문 열라고 해줘요 제발. 문 열어 제발. 뭐야 이렇게 쉬워? 문 열어줘 제발 이러면 끝나는 거야? 떼쓰면 되는 거였어? 솔직히 은근히 마음이 약한 녀석이네. 사정하는 것도 방법이었어. 아 이걸 사전에 볼 수 있었네. 이걸 되게 일찍 갔어야 됐네. 난 통밥으로 맞춰가지고. 노숙자, 약물 중독, 우울증, 기록 삭제. 100번 기록 삭제 됐죠? 출금인데? 에뛰크하우스의 장식 구입, 카탈로그 인쇄, 게리 클라크가 뭐뭐 하느라 이렇게 돼있고. 프로젝트 X인가? 뭘 자꾸 나갔어? 트레이스 파인더, 위조품을 가려내기 위한 장비, 최근에는 혈흔 감식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F로 감식하는 건가 봐. 진짜 피랑 아닌 거랑 티가 나니까 이따가 그림 쪽 가가지고 한번 확인할게요.
되게 티나게 있을 거야. 점점점이가. 바닥에? 어? 발자국.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한 건가? 뼈가 있네. 인간인데 이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피로 그린 건가? 오케이. 오, 오. 피. 궁첩? 여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찍었어. 조사 안 해도 되냐고요? 아, 이게 대부분 되는구나. 아, 이게 되니까 나왔어. 얘 이걸 들어가 있었나봐. 이 새끼 들어가 있었네 이미. 피봐. 작품이 안 그려진다. 뇌에 칩을 이식하면 난 인간인가 로봇일까. 페인터 로봇의 눈 획득. 페인터 로봇의 시각장치입니다. 그래, 페인터 로봇이 없었어.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갤러리로 갈게요. 지난번에 그림 가져올래? 그림 왜 자기야? 작품 전시하려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제목 있어? 루시. 뭐 의미 있는 단어야? 비밀이야. 우리 아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름 지어봤어. 오빠를 위해서 그랬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자료들을 넘길 거야. 아, 같이 뭔가를 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이 자료들을 넘길 거라고 협박을 했구나. 약을 구걸하고 그런 데는 필요 없어. 로봇처럼 되는 게 더 나을 지경이야. 즐길 때는 언제고 재미있네. 안 읽음. 죽이기로 결심한 거지. 로봇에 담으려고. 그래서 로봇에 담았어. 이렇게 해서 죽이고 벅두벅두 이렇게 해서 벅두벅두 간 거구나. 캐리 내가 죽였지. 다 알고 왔어.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자. 아니야 탐정, 나는 그저 붓을 들었을 뿐 죽음은 내 예술이 아니야. 게리의 피가 묻어서 발자국이 다 찍혔다고. 이 미친 게리야. 이 시키바. 페인터 로봇의 눈이 수상합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 아 미치 경동맥. 창의력 제한 해제. 이 미친 게리야. 도구 페인팅 나이프. 사라졌어. 어? 관장이 사라졌어. 여기구나. 마이 베이비 루시. 애기야 애기. 지금 봐봐. 애기잖아 누가 봐도. 다시 물어보자. 100번에 아기 얼굴이 있는 걸 보니 아기 경매를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림에서 뭔가 얻어야 되거든요. 물어볼까? 로봇의 눈으로 보니 다른 게 보여. 게리 초상화 못 봤어요. 못 봐요.
여기서 막히네. 어 여기 있다 나이프. 저 뒤에요? 아 뭐 있다. 아 맞네. 초기 학습 데이터 감지, 메시지 인식, 코딩 적용됩니다. 권장 범위를 벗어남, 색상 구현 시 제한 사항 해제. 텍스 3중앙 AF111C 색상 추출 완료. 아, 너 물감으로 피 찍어 발랐어? 피를 찍어 바른 이유는? 페인트가 부족해서? 근데 이거 코딩을 왜 굳이 필요해? 제한이 해제가 되려고? 그 표현이 끝까지 안 돼서? 피로 그림을 그렸어? 누구의 피로 그렸어? 게리 클라크가 시킨 거야? 얘 그냥 게리 클라크가 피 뽑아서 쓰라는 거에 그냥 코딩대로 움직이다가 게리 클라크가 그냥 걸린 건가? 아니면 얘를 이용한 애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얘는 물감 그리려고 찾은 건데 이 피를 입력을 한 거야 16일 날, 그쵸? 끝나고 다시 바꾼 건가 봐. 색상 구현 시 제한 이제 해제하고 2시에 죽었잖아. 요거 적용해서 하고 다시 요걸로 돌려놨네. 그쵸? 그러면은 얘한테 물어봐야 돼. 16일 날 페인터 로봇의 설정을 바꾼 거 너지? 갑자기 할 말이 없네. 너 창의력 설정 16일 날 누가 했어? 새벽에. 창의력 지수를 조정한 건 관장 로봇이야? 제가 봤을 때는요, 관장이 언제 들어왔더라? 14일. 보고 페인팅 나이프. 아, 루시가 마이 베이비라고 뜨는 거? 맞네. 루시는 마이 베이비라고 뜨면 안 되지. 왜냐? 페인트 로봇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왜 마이 베이비라고 떴을까? 뭔가 더 밀접한? 그럼 누구를 조져야 돼? 얘를 조져야 되나? 페인터 로봇 눈으로 보니까 루시가 마이 베이비라고 써있던데. 각별한 사이인가봐. 왜 페인터 로봇 눈으로 본 루시 그림이 각별한 거야? 너지? 나 이제 말을 못하겠어. 나 이제 말을 못하겠어. 어 걸렸다. 아, 나 더 이상 못 견딜 뻔했는데 걸렸어. 그래, 저게 힌트였어. 루시는 내 생명 그 자체였어. 클라크는 죽을 만했습니다. 아, 네가 페인터 로봇을 조작했지? 압박을 못 이기고 로봇이. 경매통 100번 누구야? 아, 루시로 보여서. 오케이, 게리 클라크를 살해한 도구. 게리 클라크를 뭘로 죽였지? 페인터 로봇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무슨 칼이지? 페인팅 나이프. 로빈의 현재 이름은 뭐지? 미술 관장 로봇. 작품은 휴먼을 그린 작가 누구야? 고 게리 클라크. 미술 관장 로봇. VIP 경매 경호자 이름은 무엇인가? 루시. 다 된 것 같은데? 수사 종결. 아, 네 개밖에 없어. 게리 클라크 아닌가 봐. 아, 페인터 로봇인가? 페인터 로봇일 수도 있겠다. 맞네. 휴먼을 그린 작가는 페인터 로봇으로 드러났다. 왜냐면 대신 그렸으니까. 왜냐면 붓이 말라 있었잖아. 저 새끼 자백 모드인데도 그런 거면 본인도 몰랐네. 알았을 텐데? 뭐야, 자백 모드인데 빡대가리인가? 지도 알았으면서 왜? 알았는데? 지가 그리는 거? 미술가 클라크는 AI가 지배한 미술계에 남아있는 대표적 인간 작가였다.
AI가 지배했는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어. 창의력 한계에 부딪힌 그는 뇌 딥러닝 칩을 이식하는 임상실험에 자원하여 이걸 타개하고자 한다. 그쵸? 처음에 등장할 때 그랬죠. 그러나 칩의 부작용으로 뇌가 퇴화하기 시작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약물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부작용으로 감나무 그 효과가 약물을 공급한 대가로 그는 칩으로 제어된 인간들을 경매로 처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 그러면 약물 공급받을 때 걔도 영향이 있었네. 그 박사도 그걸 대가로 돈을 계속 받았네. 약물 공급하면서 개발. 근데 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거. 주입하는 거 그로부터 뒷일인가? 아닌데 2030년인데? 사고를 당한 로비는 로봇으로 개조되고 갤러리 관장이 되어 돌아온다. 아, 그럼 몰랐던 거야? 알고 그 로봇으로 든 게 아니고? 김전일처럼? 잊었어? 모두가 널 외면할 때 네 곁을 지킨 건 나야.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너 없이 해내고 말 거야. 그래. 어디 마음껏 해봐. 하지만 잊지 마. 내가 여기 네 안에 있다는 걸. 실종자 데이비드 존슨 85년생. 데이비드 존슨 루게릭병 마비되는 건가 서서히? 그러니까 존슨 박사가 몸이 굳었잖아. 이 몸에 들어간 거 아니야? 너 존슨이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게임 나눠서 한 사람 있나요? 특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한 사람 있어요? 아 풍영 나눴어요? 풍영 유튜브 가 나 지금 아 한 9시간에 끝냈네. 근데 게임 더 많이 하는 게 100% 즐기는 거야.